안녕하세요. 데이슨 뉴.net 뉴청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차죠. 쌍용이 새로 만든 SUV 포레스를 시승합니다. 함께 시승하는 기자는 오토다이얼의 이상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인 1조로 시승을 하기 때문에 동승을 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 포레스 정말 쌍용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뭔가 회생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차죠. 스타일에서부터 뭔가 오리지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쌍용의 정체성을 다시 되살리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박력 있고 터프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외관 디자인을 한 그런 거에서부터 많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차기도 합니다. 이제 좀 출발할 텐데요. 출발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미 공개됐던 사진들에 비해서 실내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좀 그런 느낌 많이 드네요. 특히 쌍용차에서 그동안 되게 뭐랄까 늘 취약점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사실 실내인데 뭐 안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꽤 그동안의 쌍용차에서 볼 수 있었던 거와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만큼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대시보드 디자인도 좀 파격적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위급 트림인 T7이고요. 4륜 구동 시스템을 비롯해서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외부에는 C필러에 설치하는 액세서리 박스도 붙어 있고요. 보호 아래쪽에 있는 발판이라든가 실내에는 빌트인 공기청정기 같은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조금 특이하다고 여겨지는 점 중에 하나는 필러에 붙는 저 박스는 동반속 쪽에만 붙일 수 있고 운전석 쪽에는 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네요. 네. 일단 실내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색상을 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고 시승하는 차에는 브라운 톤의 투톤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프트 스킨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쿠션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죽은 아니지만은 가죽 느낌이 나도록 표면 처리를 했고 또 중간에 스티치를 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톤 자체는 뭐 내장재 전반적으로 좀 브라운 톤이 너무 가볍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만약에 블랙 컬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좀 어떤 분위기가 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브라운 톤으로 들어간 거는 실내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장 이 브라운 톤이 들어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검은색으로 처리된 부분의 재질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어쨌든 대시보드는 덩어리 자체는 상당히 매끈하게 평평한 수평 스타일로 보아놨고 그 아래쪽에 계기판 설치를 하고 독립식 12.3인치 네,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굴곡 자체는 이전에 봤던 뭐 코란도라든가 그런 차들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이긴 한데 디자인을 좀 상당히 깔끔하게 다듬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아래에는 고정된 공기 조절 장치와 사륜 구동 시스템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터치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출발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버튼식 인터페이스를 터치식 인터페이스로만 바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공기 조절 장치가 주 기능인데요. 이 공기 조절 장치를 조절하는 기능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서 공조를 누르게 되면은 똑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위아래로 같이 뜨게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는 이전의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고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부분은 풀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슬림하게 대시보드의 평평한 원에 그냥 바로 매립을 시켜놓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들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또렷하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RPM이 없어진 게 신기하게. RPM이 있어요. 아, RPM이 왼쪽에 그래프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질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되는 게 왼쪽은 엔진 회전수, 오른쪽은 속도. 속도는 크게 숫자로도 표시가 됩니다. 좀 슬림해서 좀 표시되는 정보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필요한 정보, 현재 주행 중인 기어 단수, 그리고 속도, 그래프로도 나타나지만은 숫자로도 표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정보만 아주 또렷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어서 시인성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진만 봤을 때는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를 다 깎아놓은 그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라서 계기판이 스티어링 휠에 좀 많이 가리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의외로 잘 들어옵니다. 계기판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스티어링 휠을 위아래를 다 이렇게 좀 약간 평평하게 깎아놔서 좀 전반적인 지름이 작게 느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푸조차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요. 크기 자체는 푸조차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좀 크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좀 어색함은 덜 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버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좀 비교적 넓게 배치를 해놓고 있지만은 조작 자체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누르는 부분만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다루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머지 다른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쌍용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에 있는 파워 윈도우 스위치나 뭐 사이드 미러 조절 스위치, 그리고 스티어링 컬럼에 붙어 있는 조명 스위치, 그리고 와이퍼 스위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른 쌍용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부품들이죠. 쌍용차들이 사실 그동안 내놓은 여러 차들을 보면은 어떤 뭐 기술적으로 대단히 뛰어나거나 그런 장면들보다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편리함들을 좀 신경을 써서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포레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한층 더 극대화됐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센터 콘솔 부분인데요. 사실 기어 레버 자체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전자식 그 기어 레버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기어 레버를 이렇게 움직여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인데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간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센터피스의 아래에 있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달려 있고 그 옆에 또 어느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한꺼번에 두 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조금은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은 USB 포트 두 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통신할 수 있는 곳, 하나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보고서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뒤쪽 부분입니다.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쪽도 터놨고 뒤쪽으로도 여유 공간을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뒤쪽에 덮개가 있는 센터 콘솔도 이 정도 사이즈의 차에서는 보기도 물게 깊고 상당히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집어넣기가 좋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도어 포켓도 상당히 뭐 1.5L 페트병도 1.5L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고 한 1L 정도 되는 페트병도 집어넣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 때 그리고 요즘 같은 이 더운 날씨에 어딘가로 좀 이동을 하고 그럴 때 아니 뭐 물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를 넣어놓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쌍용 자동차가 새 차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탈출 키트를 기본으로 모든 모델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건데요. 운전석 도어포켓 안쪽에 보면은 비상시에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망치 그리고 안전벨트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키트를 도어포켓 안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사실 되게 소소한 부분들이지만은 실제로 차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운전석 높이는 지금 제가 앉은 상태가 시트를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도 약간 높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머리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코란도 같은 경우에도 머리 공간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기는 했지만은 선루프가 달려있는 상태인데도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안전키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머리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뭐 전방, 옆쪽 이런 시야들도 충분히 탁 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트가 어느 정도 높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덕분에 센터 콘솔 자체가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도 실제로 좌석 옆으로 기어레버가 올라와 있는 위치라든가 나머지 수납 공간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게 느껴집니다. 일단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소형 SUV치고는 실제로 포레스의 차폭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높게 시트를 올려서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인 실내 공간 자체는 개방감도 있고 공간 자체도 여유가 있는 그런 구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보이는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 양쪽으로 툭 붉어진 부분이 솟아있고 가운데가 좀 파여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든든하고 좀 듬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본닛 양쪽에는 뭔가 걸쇠 같은 느낌을 주는 금속 느낌의 장식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최근에 국내 판매 시작한 포드 브론코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장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브론코에서는 본닛 앞쪽에 달려있던 그런 장식인데요. 포레스에서는 이 A필러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위치에 따라서는 조금 운전석에 앉았을 때나 뭐 동반석에 앉았을 때 조금 가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뭔가 약간 더 터프한 느낌을 주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기도 합니다.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저 장식이 그 차 앞쪽 모서리 본의 끝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뭐 끈을 묶어놓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장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점 중에서 조금 좋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사이드 미러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유선형으로 바깥쪽을 둥글리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모서리 부분을 좀 깎아놓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바깥쪽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포레스 차체 디자인과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주
주행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레스에는 1.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치상의 최고 출력은 17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8.6kgm고요. 수치상으로는 뭐 이전에 코란도에 쓰인 엔진과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사실 토레스가 코란도보다 차체가 덩치가 좀 더 크죠. 그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아이신에서 만든 6단 자동 변속기를 쓰는데요. 자동 변속기의 다단아 추세가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6단 변속기를 쓴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인 변속기의 특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연비라든가 성능 이런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6단 변속기를 쓴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죠. 지금은 인천대교를 지나고 있는데요. 시속 90km, 100km가 약간 못 미치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6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는 약 1800rpm 정도인데요. 요즘 나오는 뭐 7단 이상 다단아 변속기들에서 나오는 시속 100km대의 엔진 회전수에 비하면 조금 높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수치를 제대로 확인은 하진 못했지만은 고속도로 연비가 이렇게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닐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뭐 이렇게 뭐 각진 자체를 가진 차들은 고속에서는 뭐 공기저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비 자체가 그렇게 썩 좋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엔진 회전수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연비를 떨어뜨리는데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 컨셉 자체가 도시형 SUV라기보다는 아웃도어 활동이라든지 약간 저속 주행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좀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좀 연료 소비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변속기의 변속 자체는 뭐 비교적 뭐 부드럽습니다. 변속의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코란도 때와는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지 뭐 변속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더 매끄럽게 작동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아까 이제 출발해서 영종도 안에서 받아서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약간 정지했다가 출발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씩 좀 울컥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런 울컥거림들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순화가 돼서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른 두 명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초반 가속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가속감을 나타냈고요. 기업이 특성상 뭐 시속 100km 전후에서 약간 회전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추월하고 할 때 어느 정도 토크가 받쳐주는 그런 회전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중 추월 가속 같은 때에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에서 조금 또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서스펜션 튜닝이 뭐 이전 코란도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세련된 쪽으로 조율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승차에 끼워져 있는 휠 타이어가 20인치 사이즈인데요. 20인치 정도 되면은 사실 타이어의 편평비가 낮기 때문에 좀 노면의 충격들이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위아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거칠게 느껴졌던 코란도와 비교를 하면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상당히 거슬리지 않게 잘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티어링 휠이나 이제 시트 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잔진동들은 꾸준하게 이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의 뭐 크기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그 가격대의 포지셔닝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를 달릴 때 느껴지는 그런 진동의 수준으로서는 2차급 기준으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DS 기능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 이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시스템들을 잘 갖춰놓고 있고요. 안전을 고려한 주행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런 분들의 흠들을 잡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뭐 비교적 매끄럽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속도에 맞춰서 잘 조절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포레스도 뭐 상당히 매끄럽게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큰 커브를 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스티어링이 차선을 잘 인식을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다. 전체적인 움직임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차로의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가려는 그런 작동 특성은 괜찮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차체가 이전 코란도보다도 천장이 더 높아졌고 최저지상고도 195mm로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뭐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차의 움직임 자체는 뭐 커브에서 코너를 돌 때 약간 이렇게 롤링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스티어링이 초기 반응이 약간 좀 둔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뭐 충분히 뭐 이 정도 덩치에 이런 성격의 차를 모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운전을 하실 테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뭐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뭐 여전히 거친 느낌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고 스티어링 반응이라든가 전반적인 핸들링 이런 분들도 약간 둔한 느낌은 있지만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승차감도 코란도에 비하면은 좀 더 너그러워진 약간의 거친 느낌들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져서 덜 불편하고 덜 피곤한 그런 세팅으로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코란도를 진작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내놨다면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좌석 공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소형 SUV 치고는 TBS가 길기 때문에 앞 뒷좌석이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시트를 앞좌석을 약간 높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서 발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에도 앞좌석 아래쪽으로 충분히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공간의 여유는 더 크게 느껴지고요. 앞좌석만큼 이 뒷좌석에 앉는 부분도 어느 정도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리를 흔히 놓고 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앉는 부분의 길이는 조금 짧은 편인데요. 시트 자체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허벅지 쪽이 좀 붕 뜬 느낌이 있지만은 자세 자체가 시트에 기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약간 코너링 때 이렇게 몸이 좀 쏠리고 그런 측면만 뺀다면 그게 무리 없는 공간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앞으로 충분히 뻗을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등받이를 어느 정도 뒤로 젖혀놔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은 어깨 부분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도중에 조절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차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조절을 해야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초상급 모델이기 때문에 2열에 옆유리를 가리는 블라인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등부차에서는 사실 좀 보기 어려운 옵션이긴 합니다. 어쨌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차 너비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어른 3명이 나란히 앉기는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앉을 수는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가운데 좌석 같은 경우에도 옆에 있는 쿠션 부분과 높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발 놓는 부분에 센터 터널이 지나가는 그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그 부분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어른이 앉는다 그랬을 때에는 발을 다리를 좌우로 벌려서 앉아야 되는 물리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기 배출구도 마련되어 있고 이 센터 콘솔이 이렇게도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이제 자잘한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B 충전 포트도 두 개나 마련되어 있고요. 또 파워 윈도우 스위치 앞에는 2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열선 스위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우 바깥쪽 좌석에 열선을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앞좌석도 도어 트림이 상당히 두툼하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뒷좌석도 시트 옆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500ml 페트병 정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좀 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뭐 편의성 여러 가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뒷좌석도 컬러가 이제 브라운 톤의 투톤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그렇고 뒷좌석 도어 트림도 이제 브라운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앞좌석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도어 트림 위쪽 부분은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스킨으로 되어 있지만은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하드 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 놓는 부분만 인조 가죽을 씌워 놓은 소프트 스킨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재질로 마무리를 해놨고요. 일단 블랙 컬러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좀 저렴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브라운 컬러의 트림이 들어간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는 그다지 좀 싼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서 접고 펼 수 있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를 내렸을 때 팔 높이와 이 도어 트림의 팔 받침에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어서 이렇게 앉아서 팔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불편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거주성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형 SUV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차체가 약간 지상도가 높고 차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차가 이제 좌우로 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몸이 쏠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진동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을 만큼 정도 편안한 부분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충격을 적당히 너그럽게 걸러내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앞좌석에 앉았을 때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 차이는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부분은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너리미 여유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앉는 부분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높아진 호란도에 비해서 높아진 천장 부분에 전체적인 여유 공간의 느낌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뭐 적당한 높이의 유리 턱, 유리창 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방 시야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어떤 거주성이나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에 코란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보완을 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차라는 이미 뚜렷하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앞좌석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느 정도 고속주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뒷좌석에서도 풍절음이 상당히 많이 묵직한 톤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음량 자체가 많은 그런 풍절음이 많이 들려온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운전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높은 속도를 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겠죠. 노면이 오르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 뒷바퀴가 약간 좀 이렇게 충격에 퉁퉁퉁퉁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 특성은 앞좌석에서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과는 조금 뒤쪽에서는 좀 질감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트렁크에 짐을 실었을 때 그리고 뒷좌석에 사람이 더 많이 탔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눌려서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뒷좌석에 저 혼자 타 있는 상황에서는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승 조건 자체가 뭐 고속도로 그리고 일반 시내도로를 달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의 차의 특성을 느껴보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었습니다. 포레스와 잠깐 달려본 이런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쌍용차에 좀 더 나아진 면 그런 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네요. 나중에 좀 더 긴 시간을 차를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조건, 특히 정통 오프로더 지향이라고 쌍용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포레스와 다시 한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쌍용 포레스와의 첫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이슨6.net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이슨6.net 유청이었습니다.